제7경기 웰터급 경기 두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블루코너 신장 176cm 체중 77.2kg 이전 2승 이스티스나 MMA 소속 제페 야마다 쇼마. 오랜 유도 경력을 케이지 안에 녹여냅니다. 야마다 쇼마입니다. 레드코너 신장 183cm 체중 77.2kg 9전 7승 2패 DSG 하바스 MMA 소속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다 경기도 내가 이긴다 대한민국 강자가 등장합니다. 강철 사나이 대한민국의 김상욱입니다. 자, 트레이드마크 포즈죠. 이 경기 MMA 5분 2라운드 1라운드 연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백종원 심판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의 일곱 번째 경기 백종원 심판이 주관하겠습니다. 의외로 타격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실제로 어떤 경기 양상이 펼쳐질지 터치 글러브 이제 이 두 선수의 1라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일본 야마다 소마 선수는 전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하지만 네. 승률 100%라는 점 이 부분 간과할 수 없습니다. 1라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과 야마다 쇼마입니다. 자, 야마다 선수가 분명히 그래플링 노릴 거라는 것은 김상욱 선수도 알고 있을 거고요. 오! 오!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역시. 아, 네. 킥을 한번 노려봤었습니다. 야마다 쇼마. 약간 슬립 중앙에서 서로 왼손을 주고받았습니다. 다리 걸어 잠근 김상욱인데요. 넘어뜨리나요? 반대쪽 다리 노려봤고 야 역시 밸런스 좋습니다. 야마다 쇼마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단 무너졌습니다. 네. 탑 포지션의 김상욱 야마다 쇼마 일단 다리를 잠궈놨는데요. 오. 지금 호흡을 맞췄나요? 다시 한번 걸어 넘어뜨립니다. 자 유도식 자 목 조심해야죠. 그리고 김상욱 목이 일단 걸려있는데 넘어뜨려보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야마다 쇼마의 오른팔이 김상욱의 목을 감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언급한 대로 저 선수가 네. 단순히 눌러놓는 게 아니라 서브미션 캐치 능력을 계속 서브미션 캐치를 하려고 계속 괴롭히는 그런 스타일의 경기 운영을 하거든요. 네. 지금은 목이 일단 걸려있는 김상욱입니다. 그리고 저런 길로틴 초크 같은 경우에 잡고 있는 사람이 끝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빨리 지칩니다. 팔의 힘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그런 기술이라 피니시를 못할 것 같으면 일찌감치 푸는 게 오히려 낫고요. 네, 그리고 팔을 스스로 풀기 전에 스탠딩 선언이 됐습니다. 서브미션을 캐치를 잘하는 선수라고 시합할 때 좀 부담성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걸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심리적인 걸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을 잘 취하고 해. 오늘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오늘따라 김상욱 선수의 스탠스가 굉장히 업라이트네요. 네. 페인트 모션 섞어주면서 프론트 킥. 확실히 타격 위주로 풀어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의외입니다. 김상욱 달라붙는 두 명 클린치 서로 밸런스 잡아보고 있습니다. 김상욱과 야마다 쇼마 지금도 바깥다리 걸었어요. 와. 완벽한 유도 베이스 오 힘든 김상욱입니다. 일단은 얼굴 쪽을 밀어내보고 있는 야마다 쇼마 네, 다리 올라놓고 조심해야 돼요. 천천히 풀마트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은 김상욱의 왼쪽 다리가 걸려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플링 고수들의 매치를 보니까 네네 그라운드가 굉장히 이렇게 화려할 수가 있구나 싶네요. 또 웅장해지는 그라운드입니다. 참고로 김상욱 선수는 최근에 데미안 마야 UFC 레전드랑 또 주짓수 매치를 했었죠. 네. 자 풀마트 김상욱 파운딩 지금 목 걸려있어요. 야마다 쇼마 목 걸려있습니다. 파운딩 백마운트 자 계속 빈틈 찾으려고 하고 있죠. 김상욱 완전히 몸을 뒤덮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백마운트 네, 하지만 오른쪽 훅이 지금 들어갔네요. 이제 네, 네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야마다 쇼마 선수는 팔을 제압하면서 일단 타격이나 서브미션 시도를 봉쇄하려는 의도고요. 네.
다리 한번 걸어보는 김상욱. 야마다 쇼마 빠져 나와 보려고 하고 있는데. 쇼마 선수 그래플링 잘하네요. 그리고 목에 걸렸어요 김상욱. 자 등 뒤집간에 뒤쪽으로. 아, 이 두 선수 엄청난 그래플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괜히 이전인데 절대 무자면 안 된다는 안 되는 선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런지 오늘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길로틴 홈플러 초크 시도합니다. 아이고, 그립을 잡진 않았네요. 네. 계속해서 그라운드 위에서 수싸움을 이어나가는 김상욱과 야마다 쇼마. 자, 왼다리 올라오면 풀마운트예요. 다시 또 그 왼다리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골키퍼 야마다 쇼마고요. 1라운드 1분 남아 있습니다. 확실히 예상대로 끈적끈적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재미없는 경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저는 좀 놀라운 게 김상욱 선수 스윕도 잘해주고 있고 네. 서브미션 방어도 잘해주고 있고 야마다 쇼마 선수의 주전장에서 지금 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마운트 내주지 않았어요 야마다 쇼마. 확실히 타이틀을 보유했던 선수의 움직임이니까 타이틀 김상욱 선수 레벨이 높은 것이 야마다 쇼마 같은 선수의 움직임에 같이 많이 끌려다 보면 많이 지치는 선수들이 지칠 수가 있거든요. 네. 김상욱 선수 차분히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야마다 쇼마 파운딩 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탑 포지션에서 MMA의 중요한 포지션을 점유를 김상욱 선수 하고 있습니다. 풀 마운트. 네. 김상욱 파운딩 시도 안정적이에요. 이제 보고 있는 야마다 쇼마 계속해서 파운딩 들어갑니다. 김상욱 오른팔 연이어서 들어갔는데 이대로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풀마운트에서 정타 명중률은 사실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일단 그 유리한 포지션을 잡았고 상대방의 장기인 그래플링을 봉쇄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의미가 있긴 하죠. 일단은 1라운드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대로 그라운드 위에서의 승부가 펼쳐졌었습니다. 초반에 큰 신경전이 있었죠. 네, 야마다 쇼마 선수 약간 변칙 그래플러 느낌 이제 서브미션 캐치를 노리는 그런 상황인데 김상욱 선수가 야마다 쇼마 선수의 패턴을 점점 좀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솔직히 순간 위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김상욱 선수가 너무 잘 풀어줘가지고 야마다 쇼마 선수 좀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순식간에 목을 이렇게 걸어 잠그면서 서브미션 캐치를 들어갔었던 야마다 쇼마의 장면이 있었는데 본인의 실력을 김상욱 선수는 증명해야 이미 입증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엔 또 상대 선수의 중심을 좀 파악해 나가면서 다음 라운드는 더 수월하게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선수의 세컨 라운드. 사실 이렇게 좀 전략 더 끈끈한 경기를 원하셨다면 야 선수님 응원의 박수를 근데 야마다 쇼마 선수는 잘하는 게 좀 편한 표현으로 하나라 네, 이때까지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하지 않을까 또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스페셜리스트의 모습이 있었었는데 그렇죠.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렇죠. 두 선수의 두 번째 라운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상욱과 야마다 쇼마 서로 레그킥을 주고받습니다. 페인트 모션 야마다 쇼마 프론트킥 김상욱. 김상욱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 들고 압박을 굉장히 잘하네요. 네, 니킥 김상욱 피해내면서 오른쪽 다리 완벽하게 걸어 넘어뜨립니다. 김상욱 섣부르게 넘기려고 하지 않고 타격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고 확실히 안정적으로 상대 넘어가는 방법까지 운영이 좋았습니다. 아, 제가 사실 김상욱 선수 데뷔 전부터 계속 중계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매 경기마다 공격 옵션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요. 상대도 얼만큼 또 옵션을 가져오려고 그러니까요. 기대가 되는 김상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느네요 정말. 니킥 섞어주고 있는 김상욱 완전히 몰려있는 야마다 쇼마입니다. 일단은 빠져나왔습니다. 여전히 몰려있는 야마다 쇼마. 중앙 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대각으로 한번에 포기 교차했었는데 포지션 싸움. 겨드랑이 팠기 때문에 인생이 다시 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유도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한번 스포미션 준비해보고 있는 야마다 쇼마. 김상욱 선수 첫 번째나 두 번째나 테이크다운 상황에서 언더북을 잡아냈기 때문에
이스케이프가 쉽지 않고 수월하게 이스케이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바로 빠져 나왔고요 일단. 네. 사실 그 테이크다운 유도식 테이크다운이 화려해서 좀 그런 경향이 있지. MMA는 한 판이랑 연관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치열하게 뒤엉키고 있는 두 명의 선수. 자, 이러면 거의 50대 50이죠. 일어날 때 누가 포지션을 잡는지. 일단은 케이지 쪽에는 김상욱이 몰려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두 선수 모두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한 경기 운영이거든요. 네. 떨어졌습니다. 이제 2라운드 절반가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리 한번 잡아봤지만 곧바로 피해냈어요. 야마다 쇼마 선수도 급한 거죠. 점점 튀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린치 시도. 바깥 다리. 니킥. 바디 쪽으로. 안 넘어가요. 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도 기술을 시도하고 있는 야마다 쇼마인데 김상욱 대처 잘하고 있습니다. 야마다 쇼마 선수도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예, 네, 2연승을 하면서 이런 그림이 나온 적은 없을 거거든요. 이 정도면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저 정도 어버치기에 넘어가기에는 김상욱 선수 파트너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고석현 선수도 있을 거고 김준영 선수도 같이 김준영도 같이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풀 마운트 네. 김상욱이 완벽한 풀 마운트를 점했습니다. 바로 왼팔 봉쇄. 다시 뒤집어 보고 있는 야마다 쇼마. 흔들고 조심해야죠. 왼팔로. 근데 여기서 무방비로 파운딩을 너무 많이 맞다 보면 경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방어가 잘 안 되고 있죠. 네. 다시 한번 오른팔로 정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면 쪽으로. 이 포지션에서 계속 탈출을 시도하는데 탈출하지 못하면 체력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네, 무자비한 파운딩 김상욱. 네, 야마다 쇼마 선수 확실히 이전보다는 많이 지쳐 보이긴 합니다. 네. 표정도 조금 많이 틀어져 있고요. 온몸을 활용해서 걸고 있는 김상욱. 1분가량 남아있습니다. 2라운드. 아웃기가 1분. 조상욱 괴롭히고 있죠. 김상욱이 완벽하게 유리한 포지션을 점했습니다. 목을 한번 걸어보려고 했었던 야마다 쇼마였는데 열치 않았습니다. 올라타나요. 네, 케이지에 몸을 대고 있어서 보통 저럴 때 공간이 없는데 그 틈을 잘 찾아서 들어가네요. 네. 매미 플레이 그리고 뒤집어 없습니다. 양쪽도 다 들어가 있고 너무 안정적입니다. 지금 포지션이. 네, 네. 30초밖에 남아있지 않은 2라운드. 정말 1라운드 노리겠습니다. 탑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네. 풀마운트 잘했어요. 안면가도 싫어하는 야마다 쇼마 하지만 파운딩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 1라운드랑 다르게 체력 소모가 지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정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김상욱 챈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10초 안쪽 다시 들어놓고요. 이제 뒤쪽이에요. 완벽하게 봉쇄되었습니다. 김상욱 2라운드도 유리하게 가져갑니다. 네, 야마다 쇼마 선수가 보통 탈수기 스타일로 상대방을 좀 자, 이렇게 해서 제 7경기 외전당권 경기가 선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서브미션 운영으로 상대를 좀 심리적으로 급하게 하고 그러면서 뭐 갉아먹는 운영이 됐다고 하지만 김상욱 선수 실력이 너무 탄탄했고 네. 좀 변칙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김상욱 선수 1라운드 후반부터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 한판승을 노려보는 유도 기술이 있긴 했었는데 한판으로 멋지게 넘겼지만 언더업을 파고 있던 김상욱 선수 아무렇지 않게 수입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이곳은 MMA니까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이후에는 그라운드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가서 김상욱이었습니다. 판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정 결과입니다. 배심 김승훈 18대 20. 배심 이정수 18대 20. 배심 김원기 18대 20. 만장일치입니다. 네. 3대 0으로 레드코너 김상욱 선수의 승리입니다. 이 결과 예측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김상욱이 또다시 대한민국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압도적이었네요. 정말 너무 잘합니다. 김상욱 빌날의 정창래 대표님 AMC 만장일치 판정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훨씬 큰 논란이 됐었겠죠. 완벽한 만장일치였습니다. 피지컬 100팀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광명까지 김상욱 선수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찾아온 피지컬 100팀이
계속해서 케이지 옆에서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시상도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김상우 선수는 더더욱이 좋은 전적을 얻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래플러 또 있을까요? 너무 잘하네요. 네. 예. 정말 그래플링 대결도 이렇게 치열하고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김상욱이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팀 피지컬백 동료들 함께 사진 촬영을 하면서 스마트폰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들이 짧네요. 아, 지금 경기는 이제 판정 승부로 가긴 했습니다만 네. 앞서서 계속해서 1라운드 승부들이 아,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벌써 이제 메인 매치를 앞두고 아, 있습니다. 일단은 방금 승리한 FC 경기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AFC 그리고 대한민국의 웰터급은 건재했습니다. 아,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제가 열심히 나름 한다고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잘 게임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가지고 제 노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만장일치 판정승이니까 뭐 그렇게 부족했다라고 표현하기 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뭐 그라운드 말고 약간 타격 부분도 좀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에 잽을 많이 준비했어요. 뭐 보신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번에 잽을 좀 많이 준비했었는데 몇 번 맞춘 모습을 보인 것도 있지만 제가 카운터를 몇 대 맞은 것도 있어가지고 되게 그걸로 아쉽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번 시합에는 뭐 제가 이번에 시합을 준비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여태까지 제 이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했던 노력 덕분에 이긴 거지 제가 이번 시합을 준비해가지고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걸 많이 느꼈던 경기고 김동 과장한테 가면은 꾸중 많이 들을 것 같아가지고 이정 과장인가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뭐 응원의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수도 말도 잘하네. 그래도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 뭐 그라운드가 이래서 재밌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몇 분 주무시던데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주무신 것 같은데 제가 다음번에는 좀 잠 좀 깨도록 깨고에 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네, 알겠습니다. 지루한 경기는 아니었어요. 사실 뭐 이제 김상우 선수 하면 이제 AFC 웰터급 챔피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행보가 좀 많이 궁금한데요. 한 말씀 해 주시죠. 저 형 때는 실력을 보여준 좋은 시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합을 이기고 나서 제가 큰 무대 부상 없이 이기면은 이번에 로드 투 UFC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로드 투 UFC가 시합이 5월이라서 이번 시합을 뛰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중간에 제가 이 시합을 끊는 거는 제가 말이 안 되고 저를 챔피언으로 만들어준 박호준 대표님과 이민영 이사님 이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정말 그냥 안 하고 어떻게 가보려고 막 이런 노력을 하지도 않았지만은 유전자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유전자가 그게 안 되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도 됐는데 지금 또 이렇게 잘 되고 요 UFC도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너무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무대에서의 뭐 오늘 뭐 경기가 좀 아쉬웠다고 하시니까 만족했을 때 감사한 분들을 다 한번 만나보는 걸로 하고요. 감사한 분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김도원 관장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정원 관장님 감사하고 석현이 지금 세컨 받은 성환이 그리고 코리안 타팀의 하동진 감독님, 전찬열 감독님, 다운이 박준영 형님 뭐 정말 제 여자친구 그리고 저희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은 정말 수많은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 있지만은 뭐 저 웨이트트레이닝 도와주신 배준성 코치 임상 30초만 20초만 더 할게요.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느껴야 되고 말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관원 분들이십니다. 저희 관장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기억나는데 너희 관원들이 없으면 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 관원들이 있기 때문에 너 그분들한테 감사하고 네가 운동할 수 있는 건 그분들이 있어서라고 저희 관장님께서 몇 년 전부터 눈에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이 AFC에 스태프를 와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그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못 오셨던 분들이라도 저희 체육관에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가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원 과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정원 과장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승리는 아직 반쪽짜리입니다. 석현이와 함께 100% 이 만족 가져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10초만 더 한다. 앞으로의 무대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되는 것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7경기 승리를 한 김상욱 선수였습니다. 대한민국 웰터급 다시 한번 자신의 최강자임을 명명백백히 보여준 김상욱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코메인 이벤트 역시 김상욱의 뭐 압도적인 판정승으로 끝이 났고요.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